자, 그럼 우리 투자를 건강하게 또 지켜주신 분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약한 5분 정도 남았고요. 오늘 개장 상황 전에 뭐좀 점검해봐야 될거 있으면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일정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늘은 뭐큰건 없습니다. 그 내구재 주문 발표가 있고요, 미국에서. 내일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9월 29일 새벽에 발표되거든요. 미국장 끝나고.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 좀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9월 29일날 이제 미국의 8월 잠정 주택 매매 지표가 있고, 일본에 이제 총재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좌민당. 그래서 스가 총리가 이제 물러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당선된 사람이 실제 이제 총리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성 후보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똥뚱한 얘기 했더만. 뭐요? 여성 후보. 자기가 되면은 한국이 독도에다가 뭐 구조물 설치 못하게 하겠다고 정신 나간 사람. 그래요. 참. 좀 이름 뭔지 모르겠어. 두명 나왔잖아요. 두 명. 네. 여성 정치 두명 나.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안 되겠죠. 그리고 9월 30일에는 이제 중국의 9월 제조 PMI 지표하고 미국의 2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네덜란드 반도체 그 EUV 장비 회사죠. ASML이 이제 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10월 1일에는 이제 오전에 한국의 9월 달 전체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그날 또 저녁에 중요한 지표 두 개가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하고 미국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죠. 이 물가 지수가 좀 발표되니까 네. 이번 주에 이런 지표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 여기 허재환 연구원님이 이제 본인 이제 텔레그램에 올려주셨는데, 이제 독일 총선 투표가 끝났는데 출구조사 결과로는 이제 과반 정당이 없어서 아마 연정을 구성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합니다. 좀, 독일이 예, 바로 이게,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한 두세 달 걸릴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메르켈 총리는 연말까지는 볼수 있을 거라고는 하네요. 아, 그것도 안 되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니, 내가 볼때 메르켈은 별로 미련이 없는 것 미련이 같은데. 없는데, 아니, 16년을 했는데 그럼 미련이 있겠어요? 나좀 쉬게 해달라는 것 같은데. 예. 아, 여튼 그 미뤄질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메르켈 총리가 이제 그러니까 있는 그 기민당이 어쨌든 두 번째 정도 득표율 달성한 것 같고, 밀린 거죠, 사실은. 3인당이 1위를 한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압도적이진 않아가지고, 네. 연정 구성에 좀 난항이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메르켈 테마주 뭐 이런 거 없나? 아, 근데 그렇게 연정하고 압도적인 저당 지지도 못한데. 내각제 아니야 어쨌든 그죠? 네. 야, 그런데 17년을 해낸 거야. 그것도 대단하다. 그죠? 아니, 근데 서독 시절부터 하니까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독일이 생각보다 총리가 한번 하면 오래 해요. 아, 그래? 16년, 뭐 8년, 12년 뭐 이렇게 아, 하더라고요. 하긴 독일 사람들은 옷한번 사면 계속 입죠. 잘 아, 안 바꾸죠. 알뜰한. 알뜰하죠. 네, 정치도 알뜰하게. 자, 이제 58분이 됐고요. 이제 증시 한번 살짝 보러 가볼까요? 네,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시장 그 예상 지수는 코스피는 현재로는 괜찮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미국 증시가 혼조세 보였는데, 코스피는 3,129포인트 정도, 한 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마이너스 보이다가 예상 지수는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그래서 0.4포인트 아주 미미하지만, 현재까지는 양시장 모두 다 강세 출발할 것 같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 강보합 정도 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좀 특징적인 게 일단 삼성전자 그래도 좀 출발은 상승세로 출발을 할것 같고, 삼성 SDI가 글쎄요, 예상가이긴 한데 한4% 정도, 특별히 뉴스가 나온 건 없는데 4% 지금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그 백신 관련주죠. 이 기업이 한2% 정도. 두 개가 조금 이제 예상가론 좀 눈에 띄고, 다른 기업들은 큰 특징은 없습니다. 거의 보합 정도 시작을 할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대부 시스터즈가 한22% 정도 급등 출발할 것으로 대부. 일단, 예. 요새 뭐 미국에서도 막 흥행 있다고 하는 쿠키런 그 킹덤이 킹덤이고요. 뭐 요새 난린가 보더라고요. 예.
게임주가 진짜 한방 있다니까. 네. 한방 있어요. 자 이제 시장은 나왔고요. 일단 하락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 지수로는 마이너스 4 정도 출발을 지금 이제 그 본장에서는 좀 할 것 같고요. 현재 네이버가 0.2% 정도 좀 상승 출발했고 삼성 SDI가 아까 예상가는 좀 약간 오버했던 것 같고요. 1.6% 지금 상승세로 일단 출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 2% 정도 오른 상태로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강보합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37포인트.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그냥 출발은 그냥 밋밋하다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출발이 좋고 LG유플러스가 아마 최종적으로 그 낙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디즈니 플러스. 아. 네, 거기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다음 11월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 네? 파트너사로 아마 LG유 플러스가 선정이 된다라는 그 보도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LG유 플러스는 그런 거 잘하더라. 아니, 넷플릭스도 네, 맞아요. 처음에 네, 네. 그런데 유튜브도 유튜브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저거 했잖아. 네,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3위 하니까 네. 야, 우리는 3위니까 네. 저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 봐. 그래서 아마 그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2.7% 반등하고 있고 SKC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파이낸셜 스토리 데이를 열었는데 이제 동박 투자 계획도 좀 밝히면서 오늘 주가가 3% 정도 올라가고 있고 삼성 SDI 그다음에 펜오션이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오늘 증권사에서 그 실적 추정치를 좀 올리면서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좀 이제 오른 기업들이고요. 하락 종목이 좀 많긴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 하락은 하고 있는데 SK가 1.8% 정도 빠졌고 SKI 테크놀로지가 2.3% 정도 빠지고 있고요. GS건설이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시스터즈가 역시 오늘 가장 출발이 좋은데 22% 올랐고 그다음에 아난티가 8%인데 아마 그 김여정이 좀 무슨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아마 남북 경협 쪽에 김여정이 뭐 완전 실세야. 그러게. 어? 김여정 하니까 뭐 김여정 저 계좌 좀 조사해 봐야 돼, 그 사람. 한마디 어? 하면 그냥 뭐 대북주 쭉쭉 가고 네. 아, 난, 나, 어, 나 얼굴 나오면 무섭더라고. 네. 김현정이요? 어. 싸하잖아. 아, 진짜. 그래서 주말에 그 정상회담 좀 얘기가 나와서 관련주가 좀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동아기업하고 뭐 대주전자제로 같은 2차전지 소재 업체들도 오늘 출발 좀 상당히 좋은 상태고 지난주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워낙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이쪽 다른 소재 쪽으로도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기업들은 코스닥에서 위메이드가 한 6% 정도 빠졌고 네. 펄어비스가 한 3%. 그러니까 데브시스터즈랑 좀 반대로 다른 게임주는 오히려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일부 좀 밀리는 분위기들이 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셀트리온 그룹주도 조금 밀리고 있고 그래서 제약주들은 좀 쉬어가 그러니까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큰 변화는 없고요.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고 약보합이네요. 네, 약보합입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급상황은 기관 투자가 여전히 좀 매도입니다. 연일 지금 매도인데 지난주부터 지금 일주일 내내 팔고 있거든요. 기관들이. 근데 완전히 그 외국인하고 반대입니다. 외국인들은 7일째 샀고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18억 정도니까 뭐 그냥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전기전자는 좀 사고 있어요. 전기전자 그다음에 제약주 요 두 개 섹터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좀 파는 거는 운수 장비,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기계 건설 요 정도 좀 매도하는데 뭐 매도나 매수 규모가 워낙 작아서 크게 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여전히 해운 업종이 좀 강한 편이고요. 흥하해운도 네. 좀 강하지만 뭐 대한해운, 펜오션이 좀 반등하면서 강한 모습이고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여전히 셉니다. 오늘도 지금 예, 특정 기업이 오늘도 15%나 지금 급등해서 강하고 뭐 버킷? 네, 버킷. 아, 뭐 특정 기업이라 그래 다 아는데. 다. 아니 그건 뭐 팩트잖아. 네. 이정재 관련주라는 거예요? 네. 네? 이정재 소속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버킷 스튜디오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약간. 아 여기 만든 게 아니고?
만든 회사는 없어요. 아, 근데 이정재 이정재 관련주야? 네, 네. 이정재 관련주. 아.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이정재 관련주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찾아보면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상장 기업 중에 관련된 기업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만든 제작사도 비상장이어가지고. 네네. 예. 실제로는 수혜주를 찾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 회사가 1등 했으니까. 네네. 예, 이 드라마가. 다른 누구는 그렇게 썼더만. 이정재 주연이잖아. 이정재 말고 그 왜 누구지? 나의 아저씨의 난 그 이름 뭐지? 이선균? 이선균이 했으면 어떨까? 이선균이요? 네. 이선균. 뭐, 아, 뭐. 이정재 씨도 잘하긴 잘하더라. 네? 이선균. 뭐. 근데 이제 이선균 씨도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네. 그 경마장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뭐 하고 이런 아, 이미지랑은 조금 아, 그런가? 조금 안 맞지 않나? 네. 너무 좀 저렴한 분위기는 좀 잘 안 맞으실 것 이선균 씨가. 네. 정영진은 어떤가? 저가 했으면 딱이었죠. 정영진 괜찮아. 정영진. 주식하다가 이렇게 5G 이거에다가 5G 김민우 그러다 막아놓은 느낌. 네. 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영화 게임.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네. 이제 그쪽 관련주가 여전히 강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남북경협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향으로 대부분 다 급등세 지금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유플러스가 좀 강하다 보니까 통신 섹터도 좀 강한 편이고 오랜만에 웹툰 관련주도 일부 반등하고 또 2차전지 생산업체들도 뭐 삼성, LG, SK이노베이션까지 3사가 모두 다 일단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지난주에 이제 카카오가 모처럼 반등했는데 오늘도 일단 추가적으로 한 0.8%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좀 부진한 상황이고 지난주에 가장 좋았던 섹터가 뭐 여행 항공주인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네. 여행 항공주가 아무래도 좀 차익 매물 일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지노도 좀 빠지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좀 밀리고 있고요. 예. 나머지 해운 뭐 컨텐츠 이런 기업들이 강한데 특별한 뭐 주도 섹터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시장을 이끄는. 그래서 오늘 시장은 계속 일단 혼조세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주요 리포트들 또 한 두 개 살펴주시죠. 네. 일단 그 미래세 증권의 유명관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익 동향 좀 이번 주도 좀 적어줬는데요. 글로벌 이익 동향은 이제 전 세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이제 한 달 동안 0.7% 정도 증가했는데 좀 특이한 게 이제 선진국보다 이번에 신흥국이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동안 선진국이 굉장히 강했는데 신흥국으로 조금 이제 이익 모멘텀이 좀 옮겨간 게 좀 특징적이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3분기는 2주 전보다 1% 정도 증가했고요. 이익 추정치가 다만 그 2022년도 순이익 전망치는 2주 전보다 0.9%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올해 전체 순이익 증가율은 여전히 100%를 넘고 있고 내년도는 11.4% 네.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PER은 지금 10.6배 정도로 여전히 뭐 11배 이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번 주에 좀 추정치가 올라간 거 이제 2주간 데이터입니다. 추석까지 꼈기 때문에 운송업종 특히 대한항공 추정치가 많이 올라갔고요. 철강에서는 포스코랑 현대제철이 좀 올라간 편이고 그다음에 상사하고 자본제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는데 예, 그 지주사 LG가 좀 추정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컨센서스가 이제 하향된 업종은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인데 그 뭐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은 좀 추정치가 조금 그 3분기는 좋은데 내년 추정치가 좀 떨어진 것 같고요. 네.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좀 추정치가 좀 그 다운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증권의 그 이경민 그 애널리스트가 오늘 이제 시황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네. 외국인들이 코스피 반도체를 왜 살까 이런 이제 그 내용의 좀 제목인데 일단 한국이 인터넷 규제 리스크나 헝다 부치 그러니까 부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3,100선을 지켜낸 건 아마 외국인들 순매수라고 좀 그 적어줬고요. 특히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 9월 달에만 1.3조를 샀는데 작년 11월에 처음 한번 산 적 있잖아요. 그때 네. 이후로 최대치고 특히 환율이 올라갔는데도 지금 매수를 한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가 있는데 여기에 6개월 만에 자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IT하고 반도체 업종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외국인들 그 사는 업종의 대부분이 1.8조 원을 산 게 반도체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근데 물론 반도체 외에도 철강, 뭐 헬스케어, 자동차, 운송, 뭐 건설, 은행 이런 것들 골고루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4분기에도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4분기에 굉장히 좋은 장세를 좀 전망을 했습니다. 아. 또 특히 이제 그 근거로는 ISM 제조업 지수에서 재고, 주문, 생산 지수가 올라갔는데 지금 재고가 너무 낮대요. 미국도 네. 그래서 재고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제 제조업 그 투자가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수출 모멘텀이 강화되고 기업 이익이 개선되니까 상승 모멘텀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좀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적으로도 2010년 이후로 9월, 12월 달에 반도체 업종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고 상승 확률도 81%나 될 정도로 높았다고 하니까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4분기 코스피는 강할 수 있다. 네. 이런 전망을 해줬으니까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좀 가장 안 좋았던 섹터가 그 철강주잖아요. 철강. 예. 그래서 하나금융투자 이제 박성모 애널리스트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헝다그룹의 파산 가능성 때문에 부동산 이제 개발이 안 되면 당연히 철강 수요가 줄면서 좀 철강 가격이 급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런 우려 때문에 지난주에 빠졌는데 그 이제 하나금융의 중국 담당자 이제 의견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김경환 예. 거기 이제 보고서에도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경기는 하강 사이클의 초입에 위치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체적인 주택 재고나 뭐 실질 금리 추이가 역대 최악이었던 14년, 15년 대비해서는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이 헝다 이슈 때문에 전국적인 뭐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 부동산 착공 둔화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가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이 돼 있던 상황이래요. 충분히 알려졌던 상황인데 네. 지난주 반응은 좀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그런 좀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헝다 파산, 철강 수요 급감, 철강 가격 급락이라는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수요가 좀 감소를 하더라도 철강 감산이 워낙 이제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그걸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말자.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염블리 영이사님과는 네. 또 이 정도로 오늘 좀 짧게 정리하고요. 또 제 또 살 게 많아요 지금 또 빨리 가서 좀 뭘 네. 해야 됩니다. 네. 아, 제가 내일은 그 오늘 이 오후에 백신 맞아야 돼가지고. 아 그래요? 내일은 아. 하루 휴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집에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먼저 네. 백신 맞고. 뭡니까? 네. 화이자입니까? 화이자입니다. 저한테 좀 이따 전화 주세요. 화이자 대처 방법에 대해서. 2차세요? 1차요. 네. 아 1차면 그냥 네. 전화하지 마세요. 네. 1차는 그냥 패스야. 2차가 아니. 1차에도 아프신 아직, 분들도 있어요. 아직 1차도 안 맞았어요? 네. 순서가 그렇게 돼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 잘 접종 받으시기 네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염블리 염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